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제 4.3 재보선 개표 과정 보셨습니까? 세상에 이런 승부는 처음입니다. 개표 99.9%에서 뒤집혔습니다. 패배 인정 문자까지 보냈던 정의당은 지옥 문턱에서 살아났습니다. 투표율 51% 넘는 투표율, 역대급입니다. 범 여권과 한국당의 1대1 무승부, 민심은 절묘합니다. 각 당의 속마음을 굳이 표현하자면 이해찬은 씁쓸, 이정민은 안도, 황교안은 미소, 손학규는 참담,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니 총선 4.3 재보선 이후의 전국 상황, 직설이 분석하고 전망하겠습니다. 샵 3698, 100원 유료 문자 보내주시면 방송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직설 시작합니다. 함께해 주실 패널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소종섭 시사저널 편집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1대1 무승부 혈투, 창원 성산 정의당 역전승, 드라마도 이렇게는 못 씁니다. 극적인 순간 영상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경남 창원 성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 민주정의 단일 후보인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45.75%, 42,663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창원 시민들이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힘을 바치겠습니다. 2위를 기록한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와는 0.54%포인트, 504표 차에 불과했습니다. 여 후보는 개표 내내 강 후보에게 뒤지다가 막판 극적인 뒤집기에 성공했습니다. 민중당 손석형 후보는 3.79%, 바른미래 이재환 후보는 3.57%를 득표했습니다. 통영 고성에선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59.47%를 득표해 당선됐습니다. 모두 47,082표입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약속한 공약 성실하게 실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35.99%, 28,490표를 얻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선 세 곳의 기초의원 선거도 치러졌습니다. 경북 문경 두 자리는 자유한국당 후보가 석권했고, 전북 전주에선 민주평화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선거 결과 보셨습니다. 패널들과 함께 이번 중간 평가였었던 4.13 재보선 1대1 무승부 어떻게 보시는지, 이변은 없었다는데 총평 좀 한번 좀 듣고 좀 가보죠. 이종훈 실장님부터 좀 여쭤볼까요? 네. 자, 이변은 없었다는데 한마디로 총평 부탁드리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번 재보궐선거의 어떤 가장 눈길이 가는 부분이 왜 네. 이번 재보궐선거를 봐야 되냐면 주석밖에 없는데도 네. 총선이 1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1년 그래서 남았다. 총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예고편이었다. 아하. 그래서 예고편으로 딱 들여다봤더니 제3지대가 안 보이더라. 완전히 양 진영이 똘똘 뭉쳐서 양 진영의 싸움. 그러니까 거대 여당과 야당의 싸움으로 사실 이 두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총선이 제3지대보다는 이 양당의 어떤 그런 맞붙음, 양 진영의 맞붙음으로 이 진영 간의 어떤 결집 현상이 총선에도 이어질 것 같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투표율은 보통 중간 재보궐선거에 한 두 배쯤 나왔으니까 엄청 높게 나왔는데 중간 회색지대가 없었다. 양대 진영으로 양분되는 현상이 보였다. 이것이 내년 총선의 예고편이었다. 이런 평가해 주셨습니다. 소송석 국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여권에 대한 어떤 민심의 흐름이 참으로 심상치 않구나. 이런 부분이 좀 확인된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1대1 무승부인데도 이거는 여권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컸다? 저는 대단히 그 의미가 크다라고 보고요. 예, 부산 경남 쪽을 뭐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민심 흐름이 상당히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보여준 그런 선거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어떤 변화를
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도 상당히 여권이 좀 쉽지 않은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허, 겉으로 보기에는 1대1 무승부인데 이거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심의 강력한 경고다. 이렇게 좀 보시는데 그 내용은 좀 제가 자세하게 요 뒤에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식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여권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한 경고 메시지가 읽을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창원 성산에 후보를 내지도 못했을 뿐더러 이해찬 대표가 가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 아주 신승을 한 편이고요. 예. 또 이쪽 그 통영 고성에서는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다 아니 시장이죠. 현직 시장 군수가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됐다는 점에서 민주당한테는 한 번 더 기회를 준 셈이죠. 한 번 더 지켜보겠는데 또 계속해서 이러면 내년 총선에는 없다 이런 메시지가 간 거고요. 한국당한테는 조금 더 분발해라 이런 정도 메시지로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부는 1대1 무승부인데 전문 패널들의 분석은 이거는 내용적으로 놓고 보면 집권 여당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더 큰 결과다 이런 의지 많이 하십니다.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의 페이스북 메시지만 놓고 보면은 같은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선자가 없는데 문재인 저수지에 쥐구멍이 뚫렸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평가를 했군요. 세 분의 평가와 대충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좀 지켜보죠. 어디부터 볼까요? 그래도 저 극적인 데는 역시 창원 성산이죠. 네. 근데 네네. 그거를 떠나서 네. 개표 결과 저 수십 년 동안 봐왔지만 이런 거 보셨어요? 저는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한 표 차가 있었어요. 2000몇 년도더라 16대 총선 경기도 광주에서 문학진 후보. 문학진 후보 한 그 표. 한 표 예. 아 세 표 차. 세 표. 문세 표. 그래서 문세 표가 됐죠. 세 표 차. 그때가 제일 사실 극적이었는데 어저께도 극적이었던 게 딴 이유가 아니라 이 텔레비전 자막 있지 않습니까? TV 방송 보도 자막이 못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영구 후보가 그 후보 진영에서 박수를 치고 있는데도 사실은 밑에 있는 자막은 아직 강기훈 후보가 뭐 앞서고 있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저도 10시 40분부터 현장에 있는 그 이 기자들이나 혹은 현장의 참관인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분위기가 10시 40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게 단톡방 같은 데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갖고 11시 한 9분 정도부터 기자들이 이상하다. 두 개 지역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전투표합니다. 근데 분위기가 바뀔 것 같다. 그러면서 네네. 10시 반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강기훈 후보 측에서 이거 다시 반발을 해서 재검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미 지금 이 장면 막 박수 치고 환호하는데 아직도 자막에서는 강기훈 후보가 밑에 자막에서는 앞서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시청자분들은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자막은 그런데 밑에 흐르는 자막은 강기훈 후보가 앞섰는데 여영구 후보가 지금 박수를 치니까. 근데 참 그거 지켜보면서 야 이게 끝까지 99.98%까지도 야 500% 500표 차면 어떻게 끝까지 봐야 되는 건가 하고 땀에 그러니까 손에 땀을 쥔 상황이었죠.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정의당의 저 모습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요. 뭐 물론 엎치락뒤치락 한 사례도 많고. 단 세 표 차로 당락이 결정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의당이 저렇게까지 지옥까지 갔다가 저렇게 환호를 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너무나 개표 결과가 원사이드하게 강기훈 후보, 한국당 후보가 이기다가 막판에 뒤집어진 거죠. 그렇죠. 원래 이제 저 지역 자체가 이제 권영길 전 의원이라든지 노회찬 전 의원이라든지 이른바 뭐 진보 정치의 성지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어떤 이 진보성에 강한 곳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개표 제가 보니까 거의 10%까지 벌어진 적도 있어요. 시작은 10% 차이로 한국당 후보가 이겨나가니까 사실 우리 경험적으로 봤을 때 개표하면서 10%가 뒤집어진 사례는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지역이 저기까지 자유한국당 후보가 승리를 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쭉 이제 아마 시청자들도 보셨을 텐데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사전투표함을 뒷부분에 까면서 그러니까 사전투표 이번에 투표율이 높았지 않습니까? 저 지역만 따지고 보면 14.71% 정도. 그러니까 2013년에 사전투표가 처음 시작이 되는데 그 이후로 제일 높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까면서부터 이제 여영국 후보가 맹렬한 추격을 시작을 했고 99.98%를 깐 상황에서 이제 뒤집으면서 504표 차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획량이 당연히 여영국 후보가 어떻게 보면 유리한 상황이니까 좀 앞서가지 않겠느냐, 아니면 초반부터 팽팽하지 않겠느냐 이랬었는데 네. 자유한국당 후보가 앞서가다가 막판 이제 뒤집는 예. 그야말로 예. 드라마틱한 어떤 추격전 결과로 예. 여영국 후보가 당선되는 이런 이제 스토리가 만들어지니까 굉장히 이게 극적이었던 예. 거죠. 정작 여영국 후보 본인은요 나중에 웃지도 못해요. 얼마나 애간장을 태웠는지 옆에서 저 대표들하고 선대위원장들은 막 환호를 하는데 여영국 후보 본인은 웃지도 못해 막. 윤석 원내대표는 아예 펑펑 울고 있더라고요. 그랬죠. 네. 예. 아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마지막에 그 뒤집어져서 몰표 나왔던 그 무슨 동이죠? 그 동네? 사파동 상남동 두 지역. 사파동이라는 그 동네가 어떤 동네길래 이렇게 갑자기 몰표가 확 나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그 동네. 원래 그 민주노총이 원래 조직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그 지역들의 이 민노총 그러니까 그 이 공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어떤 집단 주거 지역. 아, 있었어요. 노동자 계층이 많은 집단 예. 거주지요. 예. 그래서 원래 사전 투표라는 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 당일 날 투표를 못 하는 사람들이 사실 적극적으로 투표하라고 만든 게 사전 투표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800표차 정도로 뒤지고 있던 여영국 후보가 500표 차로 이렇게 그 앞서게 된 결정적인 건 거의 그 두 개의 이 사전 투표하면서 몰표처럼 거의 완전히 압승을 했다라는 그렇죠. 결과로밖에 그렇죠. 안 보이는 거죠. 여영국 후보가 이제 경남 도의원도 지냈고 특히 상남동 그쪽은 그 여영국 후보가 낸 책의 제목이 예. 상남동 이야기인가 상남동 사람들인가 굉장히 이제 그쪽에 거주하고 일하는 유권자들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끈끈한 그런 유대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전폭적인 어떤 지지로 표현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영국 후보는 용적공 출신 노동자였고 자유한국당에서 전과 7범이라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지만 그 전과 7범이라는 게 전부 다 노동운동, 그렇습니다. 민주화운동 하면서 했던 감옥 갔던 경험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의 그 이 탄탄한 기반은 인정을 좀 해야죠. 근데 임병식 부대변인님, 사실은 우리 저 중간자적 입장에서 냉정하게 보면 여영국 후보가 저렇게 극적인 역정승 한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과거에 권영길 후보부터 시작해서 고 노회찬 의원까지 예. 저 지역은 압도적으로 이겨야 정상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저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저 경우 자체도 뭔가 좀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면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첫째는 첫째가 뭡니까? 뭐니 뭐니 해도 현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아니 정의당 후보를 뽑는데도 후보 단일화를 해서 민주당이 지금 가세를 했고 이해찬 대표가 우리 당 후보나 다름없다고 소개하면서 아주 유세를 같이 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정의당 후보이지만은 민주당 후보로 같이 동일시돼 있고 동기화가 돼 있군요. 예. 예.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그런 반감이 저는 이제 작용이 됐다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또 정의당이 진보 성지에서 이렇게 신승을 거뒀던 것은 그 중량감의 문제인데 이전에 그 노회찬이라든지 권영길 의원에 비해서 여영국 후보가 좀 중량감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전국적인 인지도라든지 대중적인 그런 이미지가 좀 떨어진다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어렵게 선거를 치르지 않았나 해석이 되고요. 그러네요. 예. 아주 예리한 분석을 해주셨는데 고 노회찬 의원은 전국구 스타였으니까 전국구 스타가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해서 상대적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이름을 알리는 이 필요가 없었던 선거고 예. 여영국 후보는 그 지역에서는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인지도나 중량감 면에서는 노회찬 의원하고는 많이 떨어졌었다. 그래서 결국은 신승은 했지만 당연히 이겨야 될 때를 신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덧붙이면은 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다가 방을 얻어놓고 지금 상주하다시피 지금 올인을 한 편이고요. 예. 물론 정의당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베트남도 다녀오시고 좀 비교적 루스하게 좀 선거를 한 편이죠. 말로는 우리 당 후보나 예, 마찬가지라 그랬지만 자당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마 그런 것도 좀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본다면 기본적인 어떤 이 판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일단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고 부산 경남 쪽의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은 모든 걸 다 떠나서 하여튼 경제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창원 선상 같은 경우에는
경제 상황만 정상적이었으면은 정의당이 저렇게까지 고생할 일은 그러니까, 지역이 네. 아닌데 그런 것들이 이제 깔려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최근에 이제 뭐 김의겸 대변인이라든지 뭐 홍보 수석이라든지 몇몇 여러 가지 좀 실책이 예, 악재들이 나온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전략적으로 본다면 민주당 후보가 원래 이제 권민호 후보가 공천이 됐지 않습니까? 맞아요. 권민호 후보가 이제 그 지역에 특별한 어떤 뿌리가 이렇게 강한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를 하기는 했지만 예를 들면은 어떤 쭉 지지자들을 결집한 상태에서의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그 지지층이 그대로 올라갈 텐데 예. 이런 부분이 좀 약했고 민중당 손석형 후보와 단일화를 또 이뤄내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정의당이 좀 굉장히 어렵게 선거를 치르게 된 그런 원인이 예. 아닌가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요 화면 계속 보여드리면서 이야기 좀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종곤 실장님 네네. 몇 표 차이였죠? 표 차이는 508표 차이입니다. 504표. 504표 차이잖아요. 네. 그런데 맨 오른쪽에 보면은 네. 대한애국당 후보가 유명한 분은 아니기는 한데 네. 800표를 넘게 얻었더라고요. 네, 838표. 그런데 그러면 대한애국당 표가 민주당이나 뭐 저 정의당 표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네. 대한애국당 때문에 강기훈 후보는 떨어진 거다 이렇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아 그런 제목의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죠. 애국당이 없었으면 점점점 해서 강기훈 후보가 예, 당연히 예. 더하면 또 살짝 뒤집히는 그런 결과를 예, 낼 수 있는데 이건 또 그렇게 가정을 하면 지금 그 손석형 후보 네. 민중당 후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진보 단일화가 만약 손석형 후보까지 이루어졌다면 예. 또 이쪽은 뭐 보수 단일화가 이루어졌다면 그렇다면 또 이 진보 단일화가 또 앞서는 결과이기 때문에 좋아요. 그렇다면 네. 우리 한번 저 시청자 입장에서 한번 따져보죠. 사실 역사와 정치 결과 선거 결과를 놓고 만약에라는 가정이 참 우습기는 합니다만은 네. 요 지역구는 안 따져볼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네. 대한애국당 통합하고 바른미래당까지 다 통합하고 범여권으로 네네. 범야권으로 진보 범해서 민주당까지 다 됐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표 결과를 해보면. 표 결과를 하면 어찌됐든 여영국 후보가 조금 네. 앞섭니다. 그런데 이 지난번 지금 말씀하셨던 노회찬 후보가 얻었던 표를 계산해보면 61,897표거든요. 예. 그런데 범진보가 단일화됐을 경우를 했을 때 손석형 후보가 3,800표 정도 됩니다. 네. 합쳐서 5만 표가 약간 안 돼요. 그렇다면 지금 범진보가 단일화해서 탁탁 털었다고 하더라도 노회찬 후보의 6만 1,000표를 못 넘어요. 만 몇천 표가 또 부족해요. 그렇다는 건 결국은 이 범진보가 단일화됐더라도 지금 창원, 성산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 어떤 상실감 이런 예, 것들이 예. 굉장히 크다. 만 표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실려있다라고. 만 표네요. 후보 단일화되고 직후에 그 여론조사 보면 한 13% 정도 저 여영국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결과는 504표 0.5%밖에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뭐 지역에서 현 정부를 바라보는 자꾸 이제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같이 볼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선거는 같이 치렀기 때문에 네. 정의당 후보이긴 하지만은 민주당이 선거를 치렀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범여권으로 예. 유권자들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뭐 심판론을 제대로 읽어야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그렇죠. 실수를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뭐 우리가 이긴 거라고 해석을 하고 가면 아마 큰 화를 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저는 저 깨알같이 두 가지 궁금증 좀 세 분한테 동시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막판에 두 사건이 터졌잖아요. 경기장 유세 사건하고 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노회찬 폄훼 발언 논란. 자 요거 영향을 얼마나 미쳤나요? 요거 한국당 입장에서는 요게 약이었습니까? 독이었습니까? 소 국장님부터. 저는 뭐 유세장 저 사건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을까 약간 의문입니다. 아닌 것 같아요. 네, 저 부분은 어차피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정의당 그 이정미 대표랑 후보가 농구장에 갔던 예, 일이 또 불거졌잖아요. 예. 이러면서 선관위의 조치도 어쨌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에 똑같이 경고 조치를 하는 그렇게 내려졌단 말이에요. 논란은 예, 있었지만 예. 결과적으로는 약간 이렇게 버무려지는 듯한 그렇게 끝났단 말이죠. 예. 근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발언은
저는 오세훈 전 시장이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예. 아니 어쨌든 뭐 의도 자체는 범야권 표를 좀 결집하기 위해서 자극적인 소재를 한번 내보자라고 봐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아마 오 전 시장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예. 저는 결과적으로 그 부분은 반대 효과를 냈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였을 것 그렇습니다. 같다. 그렇습니다. 예.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해서 지지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중도적인 입장에 있던 분들이 저건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을 오히려 갖게 한 그래요. 그런 발언이었기 때문에 오 전 시장의 의도가 어땠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에 어떤 보수표를 결집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결과는 저는 오히려 반대로 거다. 나타났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봅니다. 아니 표 차이가 504표밖에 안 났기 때문에 너무 미묘하게 가니까 혹시 저 발언이 500표 정도는 영향을 플러스 마이너스 미쳤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꾸 여쭤봅니다. 아마 저는 저 504표라는 저표 부분은 아까 이제 사전 투표에서 쏟아져 나오면서 이게 판세가 뒤집혔지 않습니까? 예, 예. 오히려요. 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관련 사건이나 더 컸을 거다. 예, 그 국민소통수석이 뭐 포르쉐 타는 게 무슨 문제냐는 식의 어떤 그런 발언들 그것이 막판에 쏟아진 것이 저는 훨씬 더 영향을 더 미쳤을 것이다 그렇게 건물하고 포르쉐가 더 영향을 미쳤을 거다 그 노회찬 의원 발언보다는 그 저기 임병식 부대변인 이것도 역시 뭐 가정입니다만은 뭐 궁금하니까 오세훈 전 시장이 노회찬 의원 발언을 안 했으면 504표에서 더 벌어졌을까요 좁혀졌을까요? 저는 그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창원 성산 같은 경우 그 선거 투표 마감 2시간 전에 한 8% 정도 투표율이 올라갔거든요. 아주 예, 예. 아 짧은 시간에. 예. 그게 뭐냐면 일종의 이제 그 오세훈 전 시장의 발언이 본인은 이제 도와주겠다고 한 발언이지만 상대 측에다가는 어떤 결집하는 또 그 영향을 좀 미친 거죠. 그러니까 진보 진영을 더 속된 표현으로 좀 열받게 하는 그렇죠. 효과가 있었을 거다. 아 저거 봐라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막판에 투표 마감 시간에 이제 그 투표장으로 저는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그래서 예. 504표에 담긴 의미도 간단치 않다. 그 발언이 예, 영향을 좀 예. 미쳤을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약에 그 분석이 맞다면은 오 전 시장님은 도와준다고 해도 오히려 마이너스를 댔을 것 같다라는 분석. 이종호 시장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총평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양 진영이 결집한 선거다. 그렇죠. 양 진영이 결집한 선거라는 건 진영의 어떤 싸움일 경우는 기결정, 그러니까 네네. 미리 결정해버리는 유권자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제3지대로 간다는 건 부동층이 많다. 부동층이 없었다고 네. 봐야죠. 부동층은 이번에. 사실 정치학계에서 보면 부동층은 거의 일주일 이내로 그러니까 투표일 일주일 전부터 결정하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네. 기결정자들은 1개월 전부터 이미 결정해 있다. 예. 내가 누구를 투표할지 진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건들은 사실 사흘 전 벌어진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흘 전 벌어진 일들이 이 영향을 미치려면 이번에 부동층이 좀 많았어야 돼요. 네, 네. 끝까지 결정을 못하고 아 누굴 찍지? 누굴 찍지? 이번에 그런 층이 많았다면 사실은 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을 텐데 이미 진영으로 나뉘 이어서 네. 1개월 전부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진보 진영 결집하라 보수 진영 결집하라 이런 상황 속에서 부동층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발언은 실질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보였습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자, 워낙 박빙의 승부였고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극적인 역전승이 나오다 보니까 이 전문 정치판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패널 여러분들의 분석도 아주 예민하고 예리합니다. 샵 3698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뭐 문자들 보내주고 계시는데 중간중간에 저희가 골라서 자막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박지원 의원 분석대로라면 이 결과에 따라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라는데 그것도 한번 다뤄보려면은 빨리 좀 진도를 좀 빼보겠습니다. 통영고성. 박빙의 승부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여기도 분석해야 될 대목이 많습니다. 소종섭 국장님부터 좀 가보죠. 여기는 키포인트가 뭐였어요? 관전 포인트가? 오히려 이제 자유한국당 정정식 후보와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이기긴 여유 있게 이겼어요. 격차가 어느 정도 날 거냐. 예. 이게 이제 포인트였던 거죠. 이기는 건 한국당이 워낙 텃밭이니까 당연히 이길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그렇죠. 저 지역이 왜 그러냐면 뭐 그 전통적으로 지난 저 20대 총선 때도 이군현 후보가 무투표 당선된 지역 아닙니까? 이군현 후보 할 때는 아예 저 민주당이 후보도 경쟁자가 없었어요. 그냥 예. 무투표로 당선된 그런 지역이고 물론 지난 6.13 지방선거 때 통영시장과 고성 군수가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때 판이 한번 확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치러진 이번 재보선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민주당 후보와 자유한국당 후보가 어느 정도의 이 이른바 접전을 벌일 수 있을까? 네. 이것이 저는 포인트였는데 그러면 예상... 결론적으로 여쭤볼게요. 그 민주당 후보인 양문석 후보가 예상보다 선전한 겁니까? 아니면 예상보다 좀 덜 나온 겁니까? 예상보다 덜 나왔죠. 덜 나왔다고요? 네, 덜 나왔습니다. 일단 이제 양문석 후보는 인구가 많은 통영 출신이고 통영 출신이고 예, 정정식 후보는 인구가 적은 고성 출신인데도 격차가 저 정도로 벌어졌다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 지역의 경제 예. 아 경제 지역 경제 네. 지금 뭐 이게 어느 지역을 떠나 특히 이제 부산 경남 쪽은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거기에 대한 어떤 유권자들의 불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여권 후보보다는 야권 후보에 대한 지지 예, 이런 것으로 나타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예. 또 이제 아무래도 재보선이면 그 지역에 얼마나 뿌리를 받고 있느냐 이런 것도 또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양문석 후보가 조금 뭐 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서울 수도권 시청자분들께서는 통영 고성의 인구비 그를 잘 모르실 테니까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통영이 고성의 유권자 수가 2.6배가 많기 때문에 이른바 소지역주의가 발동이 되면 통영 출신 후보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한 구도였다. 민주당 후보인 양문석 후보가 통영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표를 꽤 얻을 거다라고 했었는데 결과는 예상과 달리 고성 출신인 정점식 후보가 됐다. 자, 요 후보 얘기 좀 여쭤볼게요. 임병식 저 부대변인님. 이기긴 이겼지만 자유한국당의 정점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 대표가 좀 무리하게 좀 이렇게 심었다 꽂았다라고 하는 논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잡음이 있었죠. 있었죠. 네. 그 고대목은 잘 넘어갔나요? 이번 선거 결과 보면? 뭐 그 서필원이던가 그 경쟁했던 분이 예예예. 예, 예. 그 반발이 본인이 심했죠. 나갔더라면 굉장히 어려운 여기도 선거가 됐을 텐데 본인이 이제 주저앉고 그 정점식 후보 일종의 선거대책본부에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뛰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공안검사 예. 출신 후배 검사죠. 예. 예,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겉으로 보면 지난 20대 때 민주당 후보가 19% 정도 얻었던 곳이거든요. 이 지역이. 근데 예, 예. 이번에 35니까 외면적으로 보기에는 뭐 선전한 것 같지만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패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그 소지역주의 이 지역에는 제가 지역에서 기자 활동을 해봤기 예, 예. 때문에 소지역주의 대단히 중요하죠. 굉장히 거기서는 아주 강하게 작동을 하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표가 거의 두 배 이상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표 효과도 못 얻었고 또 현재 시장 군수가 다 민주당 그 당원으로 돼 있는데도 양문석 후보가 이 정도밖에 못 얻었다는 것은. 민주당의 패배라고 보는 거죠. 저는. 아하, 그냥 깔끔하게 그냥 민주당의 패배가 분명하다 이렇게 분석을 그렇죠. 해 그냥 주시군요. 뭐 의석수를 못 가져왔다는 게 아니라 예, 예. 내면적으로 따져보면 아주 쓰디쓴 패배라고 봐야 됩니다. 쓰디쓴 패배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통영이 고성보다 인구가 2.6배가 많습니다. 우리 고장 사람들을 내 고장 사람을 뽑고자 하는 소지역주의의 속성으로만 보면 통영 출신인 민주당 후보가 표를 더 얻었어야 되는데 못 얻었다라는 점, 그게 좀 분명히 좀 있어 보인다라는 것. 그런데 소지역주의가 발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이번 선거에서? 통영이 예. 보수적이었다. 보수적인 어떤 그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숫자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난 그 지방선거 때 통영시장에 당선된 백 후보가 강석주 후보가 당시에 받은 투표수가 28,158표예요. 그리고 백두현 고성 군수 민주당 후보입니다. 네. 18,517표예요. 이렇게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그런데 이 득표를 합치면은 46,675표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당으로 봤을 때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표 통영과 고성을 다 합쳐서 46,675표란 말이죠. 근데 이번에 양문석 후보가 받은 표수가 23,306표에 불과해요. 즉 통영과 고성을 다 합쳐도 23,000표다. 그러니까 통영시장이 받은 28,000표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네, 말해서 네. 통영 내에서도 사실은 거의 만 표 정도에 지금 정확하게 아직 선관위에서 제가 예, 받지 예, 못했었지만 예. 만 그냥 양분만 하더라도 13,000표 정도에 불과하다. 거의 그러니까 통영 내에서 지지를 못 받았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직설적으로 좀 여쭙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 후보들이 다 지자체장들이 됐어요. 그 민주당 우세 추세를 계속 이어가지 못했던 가장 큰 요인을 하나만 꼽으라면 자, 경제? 통영을 아까 말씀을 질문하셔서 대답을 하면 창원과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창원은 그래도 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 아직도 그 돌아가요. 내부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건 통영은요? 상대적으로 그 전에 비해서 너무나 지금 경제가 악화됐다고 편이지. 그런데 창원은 산단이라도 있죠. 산업단지. 통영 아까 있죠. 창원은 근데 통영 고성은 관광밖에 없어요. 예전부터 관광밖에 없고 기타 어떤 그런 그 이 지역적인 어떤 살림살이가 사실 없어요. 거기에 대한 절박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중앙정치의 어떤 흐름에 같이 휩쓸려 갔어요. 지방은 없고 선거만 있었다. 네, 이런 결론이었어요. 지난 지방선거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어떤 중앙정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계속 임병식 대변인 말씀하셨듯이 현 정부의 지금까지의 그 결과에 따른 징벌 또는 상 둘 중에 하나였는데 징벌을 택했다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볼 수가 부분에서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재보선이기 때문에요. 뭐 기본적으로는 큰 틀에서의 어떤 경제 상황의 악화, 현 어떤 뭐 정부의 실책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데 지역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 아까 소지역주의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그 소지역주의를 자기화하려면. 통영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그동안 해왔어야 돼요. 그래서 통영 시민들이 아, 저 사람은 우리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이 됐을 때 표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통영 출신이라고 해서 서울 쪽에서 막 활동하다가 갑자기 내려가서 저 통영 출신이니까 저를 지지해 주세요 했을 때 그 계신 분들이 느끼는 것은 당신이 언제부터 통영 사람이었어?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지역의 일반적인 정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과연 민주당의 어떤 후보 공천 과정 이런 것들이 적절했느냐? 뭐 이런 뭐 지나고 나서의 얘기지만 좋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뭐 얘기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서 우리 그 앵커께서 말씀하실 때 네 가지로 뭐 참담, 씁쓸, 미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실 때 이해찬 대표를 씁쓸하다고 하시는 제가 볼 때 씁쓸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아마 아플 겁니다. 속으로는 더 아플 거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당 지지율이라든지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 이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장소가 여기 있었는데 지금 이건 그대로 그 하락세를 확인시켜준 것밖에 안 됐거든요. 반면에 한국당 같은 경우는 탄핵 이후에 거의 그냥 그 괴멸되다시피 했었는데 최근에 그 상승 추세를 확인해준 선거가 됐던 거고 그래서 이게 이대로 이제 내년 총선까지 이어진다면 굉장히 큰 거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간단치 않았던 건데 그래서 민주당한테 쓴소리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냉정히 읽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해찬 민주당 대표 얘기 나온 김에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좀 보고 갈까요? 자, 정의당과의 체계를 더욱 굳건히 해서 자유한국당이 다음 총선에서 모조리 다 떨어지게 연대해서 싸울 것을 약속한다. 요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정말 저렇게 모조리 다 떨어지게 연대될까요? 근데 일단 이게 4월 3일, 그러니까 선거 결과 이후에 나온 발언은 아니에요. 전에 나온 거니까. 선거 전이라서 동료에 대한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뭐 반성이나 좋습니다. 이런 게 없다라고 비판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뭘 어떤 속내를 읽어야 되냐면 물론 참패의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위안은 돼요. 정의당과의 연대라는 것이 한석을 줬지만 만약에 민주당 의원을 보내서 한석을 취한다고 해도 그건 민주당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과반이 되는 것도 아니고 3분의 2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정의당의 한석은 교섭단체가 하나가 자기 아주 든든한 교섭단체 하나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지켜냈다 한다면 앞으로 어떤 전국 운영에서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보겠다라는 의미로 어저께 발언한 것. 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겠죠. 정의당한테는 매우 중요한 한석이 됐습니다. 정의당 6석 회복했고요. 민주평화당하고 합치면 교섭단체 20명 됐습니다. 이제 교섭단체 다시 됐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든든한 우군이 이제 생긴 거고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또 이중대라고 또 비난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섭단체가 생긴 거는 이제 큰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요 상황 패널 세 분의 분석과 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다 이제 이해를 좀 하셨을 테니까 마지막으로 저 박지원 의원 평가 하나만 보고서는 곧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페이스북에 올려놨습니다.
보십시오. 아, 왜 갑자기 또 골프 얘기는 하시나 모르겠네요. 골프랑 선거는 고개를 쳐들면 그 순간 지는 겁니다. 민주당이 승리를 낙관했고 오만했다. 국민이 무섭습니다. 결국 PK 민심은 민주당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이 내용 뭐 세 분하고 뭐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마지막 핸드폰 끝자리 0973번 보내주신 예, 뭐 저런 거 있고요. 통영 고성은 민주당의 패배 아니다라고 하는 문자도 꽤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반대되는 의견도 있다라는 점, 패배 아니라는 의견도 꽤 있으시네요. 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 결국은 미니 총선 예고편이라고 했던 4.3 재보궐선거가 이렇게 나오면 앞으로는 전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따져보죠. 누가 제일 고민일까를 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결과를 받아든 4당, 5당 대표들 중에 누가 제일 고민이 클까요? 임 부대변님, 누구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해찬 대표하고 또 바른미래당의 이제 손학규 대표인데요.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93년도 14대부터 이제 정치를 시작을 해서 예. 올해가 26년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손학규 대표의 리더십은 이제 소명을 다 했지 않았느냐 이런 이제 시각인데 그 정도예요? 아니, 뭐 보건복지부 장관도 하시고 뭐야 경기도지사죠. 예, 예. 아니 대한민국 유권자 중에 손학규라는 인물을 모르는 분이 없으니까 인물은 큰 인물은 맞죠. 그런 정치 쪽에서 뭐 어떻게 가장 큰 인물인데 자당에 있는 그 재선 의원한테 이렇게 10% 못 내면은 물러나라고 하고 예. 찌질이라는 소리 듣고 이런 정도 얘기까지 들을 정도면 저는 손학규 후보가 굉장히 좀 비참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아하.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실은 뭐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번 창원 성산에서 바른미래당이 10% 득표는 애초부터 아주 굉장히 무리한 목표 설정했죠. 예. 저 지금 나와 있는 표 정도가 지금 딱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제시를 하는 자충수를 뒀기 때문에 이 결과 때문에 매우 참담해졌다. 근데 10% 목표 설정은 손학규 대표가 한 게 아니라 그 우리 이현주 대표가 스스로 만들어 놓고 했다. 근데 이현주 의원은 왜 이렇게 손학규 대표 그러면서 또 탈당 생각은 없다 그러네요. 그렇죠. 탈당은 뭐 또 안 한다는 탈당의 거고. 탈당의 이제 명분을 좀 쌓아가고 있는데 아마 이제 중징계를 내리면 아마 그걸 이제 빌미 삼아서 이제 아마 예, 탈당을 예. 이제 고려를 할 것 같고요. 예. 손학규 대표한테는 좀 다소 가혹하지만 현실적인 직설적인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 소조서 국장님. 네. 결국은 이렇게 되면 손학규 퇴진, 손학규 분당. 자, 요거 뭐 얘기를 안 나올 수가 없네요. 손학규 대표로서는 사실은 이미 정계를 떠날 시기를 좀 놓쳤죠. 그러니까 모양이 안 좋게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아하, 그러니까 좀 명예롭게 퇴진할 타이밍도 놓쳤고 이제는? 그렇습니다. 어떤 정치권에 큰 변수가 안 된 지가 이미 좀 됐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 정도 시점에서 본인이 어쨌든 후진들을 위해서 어떤 이 멋있는 모습으로 용퇴를 할 예, 수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뭔가를 도모하고 뭔가 끈을 갖고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였는데 예. 그런 것이 좋은 결과로 맺어지지가 못하고 있거든요. 예, 예. 이번 뭐 선거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선거제 개혁과 관련된 패스트트랙 논의 이런 부분에서도 당내의 내홍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 바른미래당으로서는 진로 자체를 지금 둘러싼 어떤 갈등들이 굉장히 심화가 돼 있는 좋아요. 그것이 약간 지금 멈춰있는 예, 예. 선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다시 터질 거란 예, 말입니다. 예. 그 상황에서 손학규 대표가 어떤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그것을 거중조정해가면서 끌고 가기에는 참 상황 자체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손 대표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멋있게 좀 은퇴할 수 있는 시기를 이미 좀 한참 전에 놓쳤다. 예, 예.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을 좀 하고요. 예. 뭐 일단 저는 지금이라도 좀 이렇게 낮은 자세로 일단 예. 뭔가 이 헌신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뭐 은퇴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예, 소국장님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할 정도로 언론계에서 기자들한테 손학규 대표하고에 대한 이 예우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점잖고 이렇게 반듯하고 이렇게 훌륭한 큰 정치인이 사실 없다라고 기자들이 보기 때문에 손학규 대표 저 정치 생명 끝났습니다는 얘기를 대놓고 못하는 거는 사실인데 자 정치는 엄연한 현실이니까. 민중당보다도 득표율이 낮은 바른미래당 후보를 낸 손학규 대표
아 이거 계속 못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종호 실장님은 어떻게 동의하세요? 아니면 다른 기회가 있을까요? 오늘은 제가 계속 숫자 담당입니다. 예, 숫자로.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20대 총선 때 예. 이재한 후보 국민의당으로 나왔을 때 9,000표를 얻었어요. 9,000표. 그러면 그게 8.3%였거든요. 예, 9,000표에 8.3%. 예, 그런데 이번에 3,000표예요. 3,000표. 그러니까 3분의 1도 막 줄어드는 거죠. 예, 예. 근데 저는 손학규 대표가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이번에 선택이다. 이것밖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고 보여져요. 왜? 아예 후보를 안 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 그러면 어차피 그건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6월 달엔 어차피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겁니다. 예. 이번 선거에서 사실 가장 웃는 정당은 저는 민주평화당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은 사실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가성비가 높죠.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도 사실은 교섭단체가 됐어요. 예. 그리고 호남에서 어쨌든 기초의원 전주 하나 딱 당선시켰거든요. 그 두 가지로 뭐 당대표가 가서 뭘 하고 이렇게 안 했어도 교섭단체가 되고 이니셔티브를 취하는 것처럼 지금 됐는데 민주평화당은 돈 한 푼 안 내고 저 부패 식당권 입장권 얻은 거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바른미래당은 대표가 저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아무 의미 없이 됐어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안철수 전 대표 뭐 독일에서 지금 뭐 거의 일본까지 왔다 이런 조크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뭐 거의 가까이 왔다라는 현의 조크겠죠. 현의 텀만 건너면 된다는 건너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지분이 손학규 대표로서는 자기 지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 창당 과정에서의 지분, 창당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자기를 따르는 의원들이 있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6월 되기 전에 자기가 뭔가를 해야만 한다라는 그 쫓김 그것이 어쨌든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뭔가 두 자릿수라도 뭐 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독배를 들게 만든 어떤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저는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가장 고민이 깊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일 거예요. 아 그래요? 오히려? 예, 이 부분이 어쨌든 어떤 의미로? 이 단 두 석밖에 안 되는 선거이긴 했지만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제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 재보선 자체가 하나의 어떤 이 정권에 대한 이 국민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결과였는데 민주당 후보가 일단 당선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통영 고성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굉장히 큰 격차로 졌습니다. 창원 성산에서는 단일화한 정의당 후보가 승리하긴 했지만 504표라는 그야말로 완전 턱걸이로 간신이겠단 말이에요. 이 민심의 어떤 변화가 정말 무섭구나 하는 것을 아마 여권에서 느꼈을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온 정책을 그대로 가져갈 것이냐 현재의 청와대 진용을 그대로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심각한 고민을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상당히 깊을 것으로 보이고 현 단계에서 정말 뭔가 심기일전에서 새롭게 이걸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아, 내년 총선 이미 빨간불이 확실히 켜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권,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가 굉장히 좀 고민이 깊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덧붙이자면요. 제가 좀 살고 있는 데가 그 전주 서신동이거든요. 전주에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은 전라북도에서는 가장 민도가 높다는 지역입니다. 가장 고소득층들이 몰려 있고 중산층들이 있는 곳인데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 지금 민주당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어, 이번 그 선거에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에 대한 민심의 엄중한 경고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도 지금 집중적으로도 하고 계십니다. 전라북도가 총선이 10석인데요. 그 민주당이 2석밖에 지금 현재 못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기초선거를 보면 작고 뭐 그 투표율도 28%밖에 안 돼가지고 무의미하게 볼 수 있지만은 다른 지역이 아니라 그 지역이 전북에서 가장 민도가 높다는 지역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은 이 그 기초원 하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한번 가늠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네요. 제가 주말에 전주 다녀오고 어제도 이제 서초동 제 집에서 뒷골목에서 이렇게 식당을 갔는데 그 자영업자들이 불만이 이렇게 목에 찼습니다. 서민들을 위한다는 이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게 주된 불만인데 이걸 그냥 그 푸념으로 뭐 들을 일이 아니고 정말 냉정하게 좀 현실을 좀 파악을 해야 된다. 저 재보궐 선거는 하기 전에 청와대에 초청받은 그 청년 대표 비정규직 청년이 대통령 앞에서 펑펑 울었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 자 영세 자영업자들, 서민들 잘 살게 해주겠다고 했던 정부가
그래서 서민들과 지금 청년들이 오히려 정권은 바뀌는데 달라진 게 뭐냐고 대통령 앞에서 펑펑 우는 이 상황이 선거 결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종훈 실장님은 네. 그거를 수치로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민주당과 청와대 이런 고민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는 선거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샵 3698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문자 주시면은 그 자막으로 반영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반대도 한번 좀 짚고 가보죠. 그러면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 재미 좀 봤습니까 이번에? 황교안 대표 통영 고성은 자신의 사람을 한 사람 얻었다. 즉 황교안 대표가 아무리 옛날에 어떤 국무총리를 하고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그렇더라도 정치란 또 다른 거거든요. 당에 40일 만에 어떤 정치인이 돼서 당에 왔는데 적극적으로 이 당대표를 위해서 뭐 이렇게 가드를 한다거나 나설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사실 그런데 지금 일단 정전식 의원을 한 사람 확보를 한 거예요. 무리수를 두더라도 자기 의원을 만들겠다라는 의지 그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요. 창원 선산 지금까지 뭐 말씀을 다들 하셔서 504표 차로 석패를 했다 이것도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건 한숨 돌렸다라고 저는 표현을 드리고 황교안 싶어요. 대표가 한숨 돌렸다. 일단 굉장히 절박했기 때문에 네. 내려가서 오피스텔도 얻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서 의미 있는 어떤 결과를 못 얻는다 그러면 일단 외부의 어떤 그런 비판이 아니라 내부에서 흔들릴 거다. 흔들렸을 당연히 거다. 당연히 내부에서 비판이 오고 총선 어떻게 치를 거냐, 이런 지지율, 이런 득표율로 PK 지역에서 이런 득표율로 어떻게 할 거냐. 벌써 이렇게 시작이 돼서 최고위원회에서도 딴소리 나오고 바깥에서도 SNS로 공격하고 이런 상황들이 눈앞에 불을 보듯 뻔한데 지금 어쨌든 그런 소리를 일소할 수 있는 그 득표율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봐라 우리가 이렇게 얻었으니까 이거 해다오라고 드라이브를 걸기에는 약간 좀 모자라. 2% 부족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흡을 가다듬는 일단 내부의 어떤 내부의 적들로부터 어떤 총질은 일단 막아놓은 상태에서 서서히 일단 그 총선을 위한 하나의 개혁 드라이브라든지 공천 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내놓는 그런 여정이 남겨져 있겠죠. 참 재밌습니다. 딱 재보선에서 딱 한석 얻었을 뿐인데 황교안 대표가 리더십을 회복을 했다고 자신감을 얻고 한숨을 쉬었다 하니 참 재밌기는 한데 두 개로 좀 나눠서 여쭤보겠습니다. 당 내에서의 황교안의 리더십과 당 바깥에서 국민들이 황교안과 자유한국당을 보는 그 지지도에 대한 온도 차이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 여쭙겠습니다. 좀 나눠서 좀 가보죠. 당 내하고 국민들 전체가 황교안을 바라보는 시각 이번 재보선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세요? 당내에서는 아직까지는 황교안 대표 입지가 약하죠. 아직은 아니다? 예, 아직은 약한데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입지를 좀 회복은 좀 할 것 같습니다. 수치로 굳이 따지자면 그래도 절반의 승리는 얻은 겁니까? 그렇게 보여지죠. 당내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데 한 50%는 얻었다? 유한석으로? 첫 시험 무대인데 어쨌든 무난하게 지금 허들을 지금 넘은 셈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쪽에 한석 얻은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쪽에 창원 성산에서 504표 차이로 아깝게 진 것이 오히려 더 저는 더 크다. 굉장히 노력의 흔적으로 좀 보여지고 해석이 좀 되고요. 지금 본인의 이제 최근에 그 대선 주자 지지도 보면은 한 3개월 정도 계속해서 1등을 좀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 상황만 놓고 보면 자유한국당의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는 부동의 1등이 황교안이죠. 그렇죠. 이쪽 보수 쪽에서는 1등이고. 예. 근데 이제 이런 추세가 맞물려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나머지 당을 내년 총선까지 당에서 공천권을 행사한다든지 이럴 때 어느 정도 영향력을 좀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예. 교도보는 마련했다고 그렇죠. 보시는군요. 그럼 하나만 더요. 그럼 국민들은 자유한국당과 황교안에게 전폭적으로 지지가 돌아섰습니까?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꺾였단 말이죠. 예. 한국당은 이미 반등세를 타고 있고 그런 추세라면은 통영고성에서 더 많은 표를 좀 얻었어야 되는데 네. 어느 정도 일정한 한계를 보였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보수층들이 더 지켜보겠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좀 더 분발을 해라. 잘하면은
표를 주겠다는 이런 시그널로 좀 보고 두고 있고요. 두고 보겠어, 잘하는지. 예. 이런 요 정도 선으로 지지해줬다. 예. 참 절묘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유권자들 참 정교합니다. 자, 소 국장님 분석도 좀 들어봐야 되겠네요. 자, 황교안, 뭘 얻고 뭘 얻었고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안정됐다. 예, 이 부분은 이제 황 대표가 갖고 있는 그 본인의 어떤 리더십의 성격. 예. 이것이 과거에 예를 들면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 말로 인해서 생기는 설화, 예, 이른바 예. 막말 논란, 예. 이런 것 때문에 당원들 자체도 언제 당대표가 무슨 말을 할지 불안해하는 아, 그런 거였는데 황교안 대표는 일단 메시지 부분에서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황교안은 홍준표랑은 다르다. 그렇죠. 거를... 최소한 막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들이 걱정하지 않는 상황은 된 거예요. 인정. 예, 예,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 인정. 그런데 예.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과거에 최순실 국정농단 이후에 엄청난 변화와 쇄신을 한다고 했는데 네. 과연 뭘 변화하고 뭘 쇄신했지? 그러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변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황교안 네. 대표가 갖고 있는 이제 한계의 이제 앞으로의 과제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보여준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강경보수의 모습, 어떤 측면에서는 또 어떤 극우적인 모습도 보여줬고 이러면서 지지층을 일정하게 결집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른바 중도층이라든지 네. 중도보수 세력, 중도진보 세력까지 흡수하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에 많은 변화가 필요하고 황 대표의 리더십에서도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걸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과제가 있고 지금 황교안 대표가 건너가야 되는 여러 가지 고개들이 또 있습니다. 뭐가 지금 있죠? 예를 들면 김학의 전 법무차관 예, 사건과 예. 관련된 이런 그, 부분들이 김학의 사건이 어디에 갈지 모르죠. 그렇죠.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의 불똥이 어떻게 튈지 황 대표한테 모르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로 황 대표가 이제 교회 같은 데서 간증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또 어디서 어떻게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치인으로서의 검증은 이제 막 시작된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직은 좀 그런 국민들 시각에서 본다면 두고 볼 여지가 많이 자,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 결과만 놓고 보면 안정감을 주는 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유권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황교안은 세모다. 이 말씀이시네요. 뭐 그런 예, 예. 동그라미인지 X인지 세모인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황교안은 세모다. 세모에 머물러 있다. 뭘 했지라고 구체적으로 들여보면은 뭔가 뭐를 개혁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그래서 이종호 시장님 자꾸 역시 또 2% 부족하다고 그러시나요? 자. 저는 이번 선거가 예. 그 칼의 크기를 사실은 가늠하는 선거였다. 그럼 황교안의 그러니까 칼은 뭐였습니까? 황교안한테 어떤 칼을 주어지느냐가 이번 선거의 결과였다고 예, 보거든요. 예. 만약 2대0이었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칼이 주어진 겁니다. 왜 예. 칼이 필요하냐면 어느 비대위원도 예를 들어서 임명진 비대위원장이나 예, 혹은 예. 이제 최근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나 개혁을 하겠다고 해놓고선 사실 저항에 부딪혔잖아요. 그런데 이번 당대표 이 선거 내가 이렇게 치렀어 하고 칼을 휘두른다는 건 말씀하셨듯이 미진했던 개혁. 그러니까 공천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60%를 퍼센트를 완전히 간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개혁들, 당의 어떤 강령 이런 것들을 하려면 권력과 권위가 주어져야 되는데 근데 아쉽게도 그렇게 큰 칼은 아니었다. 칼은 예. 칼이지만 물론 뭐 그렇게 그 용두사미의 칼은 아니지만 그러나 조금 아쉬운 칼이었다. 바로 아하. 2% 부족하다는 게 그 칼의 크기를 그러네요. 만약에 2대 0으로 이겨버렸으면 칼이 아니라 국민들이 도끼를 쥐어주는 거겠죠. 그렇죠. 마구 휘둘렀겠죠. 그런데 휘둘르기에는 황교안 대표가 받은 그 이 칼이 그렇게 강력한 것 같지 않다. 아직은 여전히 국민들은 황교안과 자유한국당을 의심의 눈초리로 견제하고 있다. 예. 아유 절묘합니다. 황교안 아주. 대표한테 지금 주어진 가장 큰 숙제가 5.18 의원들 맞아요. 이제 안 그래도 그 질문 드리려고 예, 징계라든지 예. 이런 걸 포함해서 한국당이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씌워졌던 그런 아주 구구 보수, 꼴통 보수라는 이미지를 벗고 예. 정말로 통합과 혁신을 통해서 중도층까지 의원을 확대할 수 있는 우리가 한번 믿고 표를 주고 정권을 맡길 수 있을 만하다는 그런 믿음을 주는 일을 좀 해야 되는 게 이제 나머지 과제가 주어졌는데요. 예, 예. 황교안 대표의 그 기본적인 성향이라든지 지금 한국당 내 그 지형을 감안해 볼 때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징계 자체가 네, 쉽지 않을 거다. 진통이 있을 텐데 이미 뭐 그 5.18 망언 그 징계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유야무야 지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거기에서 아마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 같은데 본인이 결단 내려서 읍참 마속의 심정으로 하면은 이게 이번 선거 못지않은 또 한국당을 어떤 결집을 시키고
외형을 좀 변화시키는 시그널을 좀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 지적했으니까 시간은 좀 없는데 짧게라도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가죠. 자 이렇게 2% 부족한 승리를 한 황교안 대표가 5.18 망원 징계 사태 이거 그냥은 못 넘어간다라고들 다들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소국장님? 짧게 속전속결로 정리해야죠. 아 오히려 예. 임부 대변인님 좀 유야무야 될 것 같다고 하시니까. 아 근데 속전속결로 뭐 전망을 하신 거고. 예예. 예. 저는 자유한국당 예를 들면 황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 이럴 때 이 흐름을 가지고 그 문제를 빨리 정리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그 2단계로 이제 어떤 새로운 변화, 새로운 정책에 있어서의 노선 경쟁 이런 쪽으로 옮아가야지. 이거 시간 끌면서 뒤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 문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예요. 뭔가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왕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같은 이런 흐름 속에서 빨리 저는 해야 한다. 네, 정리를 하는 게 낫다. 할 거면 빨리 하라라는 말씀 이종호 시장님이. 그런데 할 것 같습니까? 해야죠. 할 것 같다는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소국장 말씀에 저는 저쪽으로 동의를 하고요. 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그래요? 측면에서. 예, 예. 일단 첫 번째는 내가 또 책임지겠다. 나의 책임이다. 이제부터 내가 스스로 당대표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주에 먼저 달려가서 뭐 유가족들 만나고 해서 지난번 진짜 당이 잘못했다. 당대표로서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겠다. 이런 모습부터 사실은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 사실 끝내야 되거든요. 논쟁이 지속될수록 자신이 하려고 하는 개혁에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예. 여러 가지 방향에서 아마도 이건 단안을 내릴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건 뭐 명백히 잘못된 거기 때문에 저런 문제는 빨리빨리 정리하고 사과할 부분 사과하고 당내 약간의 진통이 있더라도 빨리 돌파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5.18 기념일이 아마 다가올수록 아마 그런 여론은 격화가 될 거고요. 그러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5.18 이제 뭐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그걸 피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예, 네. 이제 이 문제는 황세모 갖고는 넘어갈 수 없는 문제죠.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요 5.18 징계 문제 어떻게 될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이거 시간이 후딱 가네요. 이제 요거는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인가요? 청와대에서 국회 운영이 열리는 게 열렸습니까? 오늘이죠. 예, 예. 조국 민정수석 안 나오죠? 예. 자 어찌 됐든 노영민 비서실장을 상대로 야권에서 엄청난 공세가 지금 예정되는데 요 얘기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문 보고서 먼저 국회 부대변인 지내셨으니까. 뭐 대통령께서는 이제 10일 날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출국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출국하셔야 되고 9일 날 지금 국무회의가 잡혀 있는데 아마 2기 개각 강요도라고 아마 상견례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명은 강행하는 그렇죠. 겁니까? 그렇죠. 예. 뭐 그런 기류를 볼 때 그리고 윤도환 소통수석이 여러 차례 이제 언론을 통해 가지고 아주 강하게 뭐 그 반발도 하고 했던 게 뭐냐면은 대통령의 의중이 좀 담겨 있고 간다는 건데 더 이상 좀 이제 시끄럽게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제 메시지를 저는 읽었는데 뭐 야당 한국당은 당연히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안 된다고 하고 있으니까 뭐 임명 되더라도 계속해서 강대강 대치 국면은 장기화될 것으로 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인사 검증 문제는 국회에서 계속 문제를 삼겠다는 건가요? 야당은? 그 부분은 뭐 야당으로서는 어떤 좋은 공격의 소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겠죠. 예. 저는 조국 민정수석이 뭔가 이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뭐 대통령이 뭐 이런 조치를 기다릴 게 아니고 예. 뭔가 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스스로 자진 사퇴하는 형식을 밟든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상징화가 됐어요. 예. 조국 민정수석이 그만두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모든 개혁이 끝나는 거다. 마치 이제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왜 그렇게 이 어쨌건 대통령의 참모 아닙니까? 민정수석이든 정무수석이든 뭐 인사수석이든 다 대통령의 참모인데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제기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데 예. 너무 상징화되다 보니까 대통령이 경질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어쨌든 최근에 뭐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문제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조국 수석에 대한 공세가 계속 집중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좀 청와대 진용을 좀 개편하는 차원에서 저는 조국 수석도 거취를 좀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소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국 수석 반응을 봤더니 욕 먹는다고 떠나는 건 쉽지만 욕 먹으면서 일하는 게 어려운 일이다라는 걸로 보면은 뭐
경질도 안 하겠다는 얘기고 본인이 떠나지도 않겠다는 걸로 해석해야죠. 그런데 이번 선거 결과를 민주당에서 아마 이제 받아들일 때 이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당은 잘못한 게 없는데 결정적으로는 청와대의 인사 문제였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당 지도부도 사실은 지금 기류가 바뀌지 않습니까? 이해찬 대표가 당장 뭐 민심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그 이번에 인사 파동 내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지도부가 그래서 아 이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선거 결과까지 이렇게 나오고 보면 이 다음부터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민주당은 이 정부는 사실 2년 반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총선은 자신들의 금배지가 달려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면 당은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데 당청 관계가 좀 바뀔 것이다 저는. 그러면서 청와대의 어떤 인사 문제 또 그 민정 문제, 민정 수석 문제는 당에서 계속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 지금은. 그래서 조국 수석 문제는 청와대가 막기만 한다고 해서 이것이 될 문제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 우격 따짐으로 될 일은 아니라는 점 세 분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하면서 저는 마지막 멘트를 문자 소개로 해드리겠습니다. 끝자리 712로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짧게 했습니다. 내년 총선에 투표로 심판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종훈 실장님, 소종석 국장님, 임병식 부대변인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김의견 청와대 전 대변인의 상가 건물 대출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세를 놓을 수 있는 점포의 숫자를 부풀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특혜 대출인지 불법 대출인지 아니면 관행인지 논란이 끊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건물의 건축물 대장입니다. 지난 2016년 1월 건물 3층의 옥탑 창고가 무단 증축에 의한 위반 건축물로 적발됐다고 표기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는 두 달 뒤인 2016년 3월 위반 건축물 표기를 해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없어졌다던 옥탑 창고는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국민은행의 대출 과정에서는 문제의 15제곱미터 옥탑 창고가 3개의 공실로 쪼개져 상가 3곳으로 간주됐습니다. 1, 2층 가게 4곳에다 옥탑 공실 3곳, 지하실 공실 3곳 등 6곳의 공실을 합해 이 건물에 모두 10건의 임대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사라졌어야 할 옥탑층이 여전히 존재하는 데다 여기서 임대 수익을 올릴 것까지 감안해 대출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은행은 감정평가 결과를 따랐으며 대출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합니다. 건물 평가를 담당한 평가법인 측은 직접 가서 보니 옥탑 창고가 있어 건물 현황에 포함시키긴 했지만 실제 평가 과정에선 3층의 옥탑 창고를 제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토지 건물 가격을 적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평가하는 면적과 목록이 나와 있어요. 그 건물에 대해 1층, 2층, 지하실까지만 가격을 넣었어요. 대출 과정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대출 과정에 대한 확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중요한 뉴스만 콕 집어 살펴보는 이슈 따라잡기 순서 돌아왔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김의겸 청와대 전 대변인 뭐 떠났는데도 자꾸 얘기가 이렇게 계속되는데 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헷갈리니까 핵심만 좀 정리해서 제일 문제 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게 뭐예요? 핵심 쟁점만 딱 하나만 정한다면. 그러니까 대출금 10억 원 정도 넘게 빌려서 흑석동 건물을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대출금을 어떻게 빌릴 수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출 특혜 의혹이 나온 것인데 어제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제기를 한 것은 이 건물의 상가는 4개인데 은행 측에서 이거를 10개로 보고 대출을 더 많이 해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RTI라고 해서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임대 수익률이 높을수록 이제 RTI도 높아지고 RTI가 어느 정도 되어야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임대 수익률을 높여 잡음으로써 대출을 더 많이 받아갔다라고 하는 의혹을 김종석 의원이 제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KB 국민은행 측이 바로 반박에 나섰는데 실제로 이 건물은 지층이나 옥탑에 있는 그 공간이 더 있기 때문에
10개의 그 임대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임대가 가능한 공간이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은행 측은. 그래서 이제 원래 나왔던 상가 4개라는 것은 1층과 2층에 있는 상가 4개인데요. 예. 가서 눈으로들 확인했으니까. 네. 그 외에도 이제 지층과 옥탑에도 더 공간이 있다. 이런 논리에서 이제 KB국민은행 얘기를 했고 RTI를 굳이 조작할 이유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 대출 당시에는 RTI가 얼추 그냥 가이드라인으로 존재를 했었던 것 뿐이지 의무사항이 아니었었던 거예요. 강제사항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은 쟁점이 뭐냐면 이 지층과 옥탑에 있다는 그 공간이 사무실 혹은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이 과연 진짜 임대를 해서 수익을 올릴 만한 공간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식인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긴가민가 할 수는 있겠죠.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정리를 해서 좀 여쭤보자면 뭐 RTI라고 하지만 우리가 DTI는 뒤에 이거요. 네. 우리가 사는 아파트를 살 때는 DTI라고 해서 빚이 많으면 이 그 대출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게 이제 debt to income일 거고. 네. 상가라는 거는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니까 RTI면 rent to income 뭐 이러겠죠? rent to interest. interest. 네. 그러니까 렌트를 많이 내서 임대 수익이 많으면 이거는 알토란 건물이니까 대출이 좀 많이 나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뭐 이런 개념이겠죠. 네. 그런데 자 은행 측에서는 25억짜리에 10억 대출 나간 거는 액수상으로 전혀 이거 특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던데 그거 자체는 사실관계는 맞는 거죠? 금감원 은행 또 이제 자료를 근거해서 얘기를 한 것은 맞는 것이고 예. 아직 나가지는 않은 임대 그런 공간이지만 앞으로 나갈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거나 위법입니까? 그건 아니죠. 네,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창고, 사무실 또 그렇게 쳐야 되는지 예. 그 부분이 걸려 있는 것이고 일단은 금융감독원 쪽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근데 굳이 의무사항도 아닌데 이게 있는 그대로 서류가 들어가면 대출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서류까지 무리하게 맞춰가면서까지 이렇게 서류가 들어간 이유. 네. 그게 지금 설명이 안 되니까 자꾸 문제가 의혹이 제기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국민은행 측에서는 거꾸로 우리가 굳이 조작할 이유가 없었다. 없다. RTI는 강제 규정이 아니니까. 예, 그렇게 예. 또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 가이드라인이니까 청와대 대변인이니까 가능하면은 그냥 거기에 맞추려고 이렇게 대충 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그런 가능성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다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예, 예. 가장 중요한 저 질문. 사태가 이렇게까지 갔는데 나는 몰랐다. 내 아내가 다 했다라는 요 설명은 좀 궁색해졌습니다. 실제로 뭐 부인이 했더라도 예. 부인이 뭐 멀리 있는 사이도 아니고 예, 예. 아주 가까운 그리고 그런 은행에 들어간 때문에. 이 모든 서류에 사인은 다 본인 자필로 또 돼 있죠. 네, 그리고 본인이 잘 모르는 부분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대변인으로서 현직을 수행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전말을 본인이 파악을 해서 국민들한테 직접 설명을 하는 것이 도리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 부분은 좀 공색해졌어요. 네. 예, 예. 자, 어쨌든 금감원이 사실관계를 따져보겠다니까 그 결과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 자, 이제 청와대 대변인 후임 찾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누가 뭐, 될 것 같아요?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현재는. 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짐작은 해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뭐 아시는구나. 아니요, 어떤 인물을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근데 이제 네. 어떠한 인물일까? 어떤 예. 유형의 사람일까 이런 걸 좀 제일 궁금한 거 지금 국민들이 제일 또 기자 출신 찾을래나 이게 제일 궁금해요. 지금 나오는 정황상으로는 기자 출신이 또 등용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그렇죠. 보여집니다. 예, 네. 예. 지금 뭐 노영민 비서실장이 민주당 쪽 여권 인사들과 접촉하면서 의견을 듣는다 이런 예.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마평에 조금씩 오르는 사람들 이름이 있는데 유민영 홍보기획비서관 예, 예전에 예. 또 노무현 정부 때 춘추관장을 했었죠. 예. 또 조용우 국정기록비서관 등등이 올라와 있는데 아마도 그렇게 유명하지 않더라도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던 예. 그런 사람이거나 뭐 정치인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높고 오히려 언론인 출신이 들어간다. 이거 가능성은 오히려 김의겸 전 대변인 사퇴 이후로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경험적으로 봤을 봅니다. 때 복귀를 해보면 현직 기자 출신 데려다가 대변인 시켜가지고 별로 그렇게 매끄럽게 안 되는 것 같던데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기자하고 대변인하고 직종도 비슷하고 자주 만나니까 예. 기자 출신을 하면 잘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더 싸워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맞다 했지만 물과 기름과 같은 맞아요. 관계일 수도 예,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도 사퇴할 때도 보면은 뭐 데스크에서 내려오는 지시에 대해서 좀 잘라라 이런 고언을 기자들한테 하는데. 아니, 말이 좋아 고언이지 네. 기자 출신을 대변인을 시켜놓으면. 그저 출입 기자들을 알리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려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김의겸 전 대변인도 데스크적 시각을 갖고 대변인을 맞아요. 했을 가능성이 높다. 데스크들 욕했지만 자기도 데스크 보려고 그랬잖아요. 기자들 기사 네. 쓰는 걸 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취임했을 때도 김의겸 전 대변인이 여러분의 말진이 되겠다. 예. 언론 용어인 말진을 끌어와서 뭐 어떻게 보면 겸허하게 자세를 낮춘 거지만 말진 되겠다는 아직도... 사람치고 말진 노릇하는 사람 못 봤네. 그럴 수도 예. 있고요. 그리고 아직도 자신을 좀 기자 집단의 일원처럼 맞아요. 생각하는 그런 게 느껴졌는데 여러분들의, 결과적으로는 예. 김의겸 전 대변인도 그렇고 앞선 정부의 언론인 출신 대변인들도 그렇고 그렇게 뭐 특별히 높게 평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기회로 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도 언론인이 아닌 오히려 정치의 어떤 생리를 잘 알고 있고 혹은 유명하진 않았더라도 내부에서 실무를 많이 해봤던 이런 인사를 발탁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청와대도 이번에 너무 뒤었기 때문에 현직 기자 중에 누구를 뭐 데려다 쓴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네. 오히려 언론 업무를 계속 해왔던 내부 인사 중에 유민영이라든지 MB 때 MB 청와대 때도 박정화 대변인도 기자 출신 아닌데 대변인 잘했다 소리 들었잖아요. 이명박 정부 대변인 가운데서는 평가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근데 기자 출신이 아니었단 아닙니다. 말이에요. 아니죠. 네. 예. 그리고 방금 전만 생각을 해봐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박수현 대변인 기자 출신 아닌데 잘했다 소리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도 윤태영 당시 대변인이라든지 김어선 예. 대변인 둘 다 기자 출신 전혀 아닌데 호평을 예. 받았었습니다. 미국의 그걸 꼭 들여다볼 건 아니지만 미국의 백악관 대변인들 중에 언론인 출신도 꽤 있는데 네. 가만 보면요. 다 딴 데 거쳐가지고 트레이닝 받고 기자 물 쫙 빼고 그렇죠. 그 갑질 의식하는 거 빼고 네. 그런 사람 중에 데리고 오는 거지 현직 기자 중에 데려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현장을 어느 정도 체험을 하거나 혹은 공직을 다르게 경로로 거치면서 예, 예. 네, 언론인 이상의 어떤 스펙이라든지 자질을 쌓아온 사람들이 맞아요. 잘 예, 하는 예. 것이죠. 그러니까 기자 출신들, 언론계 출신이 청와대 대변인 가는 것 자체를 비판할 건 아니지만 네. 현직을 데려다 놓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니 좀 다른 데 좀 거쳐서 좀 두루두루 좀 경험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는 있군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만약에 어떤 언론인이 뭐 기업이라든지 다른 정치권이라든지 이쪽을 경험해서 이번에 청와대 새로운 대변인으로 갈 가능성은 좀 열려있겠죠. 그렇죠. 근데 바로 예. 누군가를 스카우트해서 예. 현업 언론인을 데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현재로서는. 예, 뭐 언론을 아직도 모르는 분이 갈 수는 없는 직업이 직책이긴 합니다만은 네. 현직 언론인이 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 시각도 별로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언론인들 사이에서도 처음에 사실 김의겸 전 대변인이 갈 때 설왕설래가 예. 많이 있었죠. 그렇죠. 언론인으로서 예. 저래도 되는가 뭐. 근데 그 문제는 사실 좀 복잡하긴 합니다. 아니, 바로, 본인은 현직 네. 때 그 선배들 그 청와대 가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하는 칼럼을 썼습니까? 그렇기도 예. 하고요. 근데 그 문제 자체는 계속해서 논쟁을 해보고 숙고해볼 만한데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을 청와대도 찾아보지 않을까 싶어요. 예, 청와대 대변인 누가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만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김학의 CD 동영상에 대해서 자꾸 이런저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나머지는 다 뭐 저 방송 신문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실 테니까 요거 좀 요것만 여쭤볼게요. 김학의 그 전 차관 부인이 최순실과 무슨 관련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건 뭐지 하고 제가 들여다봤는데, 네, 그건 뭔 소리예요? 일단은 이제 박관천 전 경정이라든지 예. 김학의 씨를 당시에 비호했던 그런 사람이 있고 이제 최순실이 거기 있다라는 증언을 얼마 전에 했었죠. 아, 그런 얘기가 나왔군요. 예, 야, 근데 최순실 씨 참 오랜만에 보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증언이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만 예, 뭐 국민들 예. 사이에서는 오, 그럴만도 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김학의 최순실 간의 어떤 친분에 대한 설 중에서 네. 김학의 씨의 부인이 최순실하고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 부인 측에서 이거는 허위 사실이고 나는 최순실을 본 적도 없고 예.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박 전 경정과 해당 기사를 내보냈던 기자를 고소하는 네, 예. 그런 자 지금 우리도 정확하게 해야 되겠네요. 일부 언론에서 저런 보도를 했는데
김학의 전 차관의 부인이 명확하게 부인을 했어요. 명백한 허위 내용이 허위 보도라고. 네. 그러니까 부인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럼... 대학교 최고 경영자 과정 이런 데서 만났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자신은 거기에 간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좋습니다. 어찌됐든 이 김학의 사건 수사가 불똥이 어떻게 돼서 이 전국에 어떤 변수가 될지는 현재로선 가늠이 잘 안 되죠. 네,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박영선, 박지원 의원이 어떻게 해서 그 CD를 구했는가. 그러게요. 그것도 네. 참 궁금하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예, 그 청와대도 보고 안 됐던 그 동영상 그 시점인데 네. 그럼 누군가 갖다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의원인데.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피해자라고 하는 권 씨가 윤중천 씨가 가져갔던 이제 그 벤츠를 네. 찾아오는 과정에서 박모 씨가 그 일을 했고 맞아요. 박모 씨를 통해서 밖으로 흘러나갔을 가능성이 또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박지원 의원 측에서는 뭐 경찰 쪽에서의 제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찰에서는 일단은 그건 아니다라는 네, 거죠. 예, 그 예. 시점이 3월 13일에 박영선 의원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만났지만 경찰이 처음 확보한 것은 6일 뒤인 예. 3월 19일이다라는 게 경찰의 공식 입장이죠. 네. 핵심은 저거예요. 박지원 의원은 경찰한테 받았다는 거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경찰하고 라인이 많았으니까 경찰이 갖다 줬다는 거고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진짜 경찰이 갖다 줬으면 그게 또 문제가 되니까 무조건 아니라 그러는 거고 네. 요 내용 밝혀져야죠.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것도 밝혀져야 될 문제 중에 하나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유시민 작가가 여전히 뭐 정치 안 한다고 아무리 그래도 저 대선 주자 후보로 하면은 이낙연 1등, 유시민 2등 이렇게 나오던데 범 여권에서 그, 예, 범 네. 여권에서 그 유튜브 수익 거 괜찮다라고 선관위 그 유권 해석이 나왔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이제 정치인이 예. 자금을 받는 것 이것이 정치자금법을 적용을 하는 것인데 선관위에서 한마디로 유시민 씨를 현재 정치인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예. 예, 정치 활동을 하지 만약에, 않았고 공직 선거에도 나오고 있지 않고 예. 은퇴한 지도 한 7년 정도가 지났죠. 그러면서 이제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홍준표 전 대표와는 달리 예. 그런 정치자금법을 적용시키지 않으며 유튜브나 팟캐스트로 수익을 챙겨도 괜찮다라는 그런 해석을 내놓은 해석이 겁니다. 나왔다. 예예. 예. 그러면 홍준표 전 대표는 그럼 나도 뭐 은퇴했다고 얘기했다가 또 들어오면 되겠네 이렇게 반발 안 할까요? 현실적으로 홍 전 대표가 그럼 나도 은퇴할래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아 그러진 않고. 네. 근데 예. 이제 예시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했는데 선관위에서도 이게 굉장히 모호하고 복합적인 기준을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홍 전 대표가 당장에 정계 은퇴를 선언한다고 해서 정치인 예. 아닌 사람으로 곧바로 그거 하나로 분류되지는 않는다라고 중앙선관위가 또 대답을 그래요. 한 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유시민은 되고 홍준표는 안 된다라는 이 논란은 뭐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네요. 이렇게 유권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자금법이 너무 까다로운 거 맞아요. 아니냐라고 예, 하는 예. 일반론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 없죠. 이거 하나만 좀 더 여쭐게요. 외교부 무슨 뭐 의전 실수가 또 나왔던데 발틱 국가하고 발칸 국가하고 네. 완전히 다른 동네죠? 그렇습니다. 발틱이라고 하면 에스토니아라든지 예.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옛날에 이제 소련에 속해 있다가 나왔던 그런 국가들이고 이제 북유럽 쪽 발트해 예. 쪽에 있는 나라들인데 예. 이걸 이제 발칸이라고 표현해 버리면은 옛날에 유고슬라비아 연방이라든지 어허. 불가리아 쪽에 있는 동네가 완전히 다른 동네인데 네, 완전히 뭐 처음에 발자만 같은 거지 완전히 예. 다른 그런 얘기가 되겠죠. 뭐 연신내랑 연희동 헷갈리는 정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 그러네. 예. 네, 근데 그게 더 크죠. 국제적이니까. 근데 이게 뭐 실수일 것 같기는 한데 이 실수가 자꾸 계속되니까 이게 실력이 없다 소리가 나와요, 외교부가? 네, 전에도 이제 이것만큼의 외교적 결례가 또 있었죠. 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와 네, 그거는 오히려 좀 있었고. 사소한 편이었는데 체코를 체코슬로바키아라고 맞아요. 체코, 표현을 체코슬로바키아. 한 적이 예. 있었습니다. 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말을 헷갈린 거는 사실 양국 간의 어원이 비슷하고 현지의 주민들도 알아들었대요. 네. 그래서 크게 불쾌하지는 않다라는 반응이어서 조금 경미한 사안이었다면 근데 체코하고 체코슬로바키아는 그렇죠. 그거는 당사자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 예, 체코슬로바키아가 민주화되면서 또 양쪽이 분리가 맞아요. 되었던 예, 것이 예. 1990년대 초반의 역사였습니다. 그럼 이번에 그 발틱, 발칸 요 문제도 외교부 내에서는 자존심도 상하고 반성도 네. 많이 하고 그럴 일이군요. 우리 사회 자체가 좀 심각하게 돌아봐야 될 것이 너무 지나치게 미국, 중국, 일본 이런 예. 이제 강대국 몇 국가에만 좀 관심이 한정돼 있었고 솔직히 예. 미국에 대해서도 한국인들이 잘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다자간 외교가 필요한 시대에
EU 쪽이나 유럽 쪽 국가라든지 혹은 이제 아세안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했던 것이 아닌가 좀 돌아봐야 되고 아니, 국민 그렇기, 수준이랑 예, 예. 뭐 정부 수준이랑 비슷하게 갈 수 있겠죠. 맞아요. 돌아는 보는데 일반 국민들은 돌아보면 그만인 건데 외교부는 그 전문가들이라며요. 그렇죠. 이 전문가들이 자꾸 이렇게 틀리면은 처음에는 실수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되니까 우리 외교부가 갑자기 왜 이렇게 실력이 없어졌지 이 소리가 좀 나오는 게 이게 걱정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외교부에서도 북미 관련한 부서가 힘이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예, 예. 그에 반면에서 다자 외교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역량 대단히 약하다라는 것이 한국 외교의 현 주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실수가 반복 안 됐으면 좋겠네요. 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으로 민심이 절묘합니다. 1대1 무승부. 각 당은 각자 유리하게 논평하지만 전 진보 보수 모두에게 보낸 민심의 경고장으로 분석합니다. 먼저 민주당. 정의당에 밀어주지 않았으면 졌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양보할 건가? 아예 PK는 포기하는 건가? 정의당. 고 노회찬 아니었어도 이겼을까? 민주당의 양보 없인 안 되는 정당, 언제까지 이중대 논란에 시달릴 것인가? 그럼 한국당은 민심은 왜 2승을 허용하지 않았을까? 2승 주면 분명 또 오만해질 거란 경고였을 겁니다. 민심은 각 당에 숙제도 냈습니다. 민주당, 경제 실정 회복 못하면 내년 총선 두고 보자. 이런 걸 거고, 한국당, 선거 핑계로 미루고 미룬 5.18 망언 징계. 어찌하나 보자. 국민 눈초리가 매섭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봐서 이번엔 봐줬는데 앞으로 보겠어 잘하는지. 문제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입니다. 내년 총선까지 이대로 못 갈 것 같은데 갈라서든 합치든 각자 도생을 하든 빨리 결정하지 소멸되기 싫으면 민심은 참으로 절묘하고 정확합니다. 전 감탄하면서도 동시에 무서움도 느낍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